안녕하세요. RKB 매일방송 타카토 기자라고 합니다. RKB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규슈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기서는 매일 2시간 정도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음식, 여행, 연애, 뉴스까지 여러 정보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후쿠오카에는 이대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야구팀이 있고 시합 중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MBC 시청자 여러분에게 후쿠오카의 여름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대호 선수 경남을 네. 사랑해서 만나니까 반갑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거 아시겠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그 후쿠오카의 소프트뱅크에 네. 소속되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조금 안타깝다면 네. 좀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아유, 네, 맞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죠? 뭐 엊그제 경기에서 이틀 연속 무안타 치면서 시즌 사율도 이 3할대가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대호 선수 시원한 불방망이 네. 금방 부탁드립니다.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창사 47주년을 맞아서 MBC 경남과 일본의 RK방송이 공동 제작하고 있는 맞대결 시간입니다. 맞대결. 맞대결. 네. 함양 산양삼 또 남해 한우 예. 방송이 됐는데 네. 어우, RK방송에서 방송이 된 다음부터 일본인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번 시간은 오늘 RK방송이 저에게 보낸 일본의 맛이거든요. 와. 자,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죠. 일본 RKB 방송국에서 전해온 첫 번째 음식, 야키토리. 야키토리는 닭고기를 꼬치에 꽂아서 구운 것으로 간장 양념이나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규슈의 후쿠오카 현에서는 돼지고기나 채소 등을 꼬치에 꽂아서 구운 음식을 통틀어 야키토리라 부른다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소울푸드. 안녕하세요. 오정아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일본의 야키토리 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후쿠오카의 접고론에서 정치사로 일하는 오정아 씨가 오늘의 리포터. 첫 번째 주인공은 닭고기 껍질로 만드는 야키토리 전문점. 닭껍질을 동그랗게 말아서 만드는 명물로 준비하는 데만 3일에서 4일이 걸릴 만큼 정성이 필요한 요리. 손님의 입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총 7회에 걸쳐 간장 양념을 발라주면서 굽기 때문에 기름이 쏙 빠져 식감이 바삭바삭해진다고. 아이고. 와, 맛있겠다. 여기는 닭꼬치 전문점인데 한번 처음 와보지? 응, 처음 와보지. 응. 여기는 일반 서민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서 여기는 껍데기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 바삭바삭하고 정말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1日 どれぐらい 皮は 焼かれますか? 秘密にしてるんですけど 大体 하루에 이거를 300개 3000개 3000개 정말이에요. 비밀 1등급 닭고기와 돼지고기 토마토나 아보카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창작 야키토리 전문점. 이곳의 명물은 야키토리를 따뜻한 치즈에 찍어 먹는 야키토리 치즈 퐁듀. 이렇게 찍어서 뜨겁겠네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임팩트가 있는 요리를 出したかったんで 여성을 ターゲットとしていたんで 야키토리의 치즈 펀듀를 出しました. 여기는 일단 처음 오픈할 때 야키토리 집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약간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타겟을 여성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치즈 펀듀 찍어서 먹는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고. 원래 야키토리라고 하면은 고기라든지 좀 그런 메뉴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아보카도라든지 그런 이제 야채를 많이 써서 찍어 먹는 아주 헬시하고
사람들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꽃이지. 커다란 스케일로 사랑받는 유명한 야키토리 전문점 도착. 안녕하세요. 굉장하네. 여기 사장님은 19년 전에 고기 전문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보는 우리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신선한 도리를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도리가 굉장히 크네. 고기도 되게 크고. 고기도 되게 크고. 피망도. 피망도 크고. 마늘 통째로. 마늘. 마늘 통째로. 마늘 되게 맛있겠다. 마늘 굉장히 크네, 마늘. 19년 경력의 시마우치 씨는 이곳의 야키토리를 혼자서 굽는다는데 소금구이는 물론 비법 간장소스로 만든 양념구이는 멀리서 이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대단하다고. 와, 여기는 정말 일본스럽다. 그치? 일본은 기분 나는데 정말. 코리안なんですか? 소대와 부탄의 바라오 미소에 아지츠케타 부탄 미소바라なんですよ. 이게 돼지고기인데 그 된장 타레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된장으로. 되게, 되게 특이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크네. 오키ですね. 오나카 이쁘게 나겠습니다. 배부르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맛도 달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맛있어. 한국에서 먹어보지는 못한 아찔해서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그 꼬치 전문점이 되게 많은데 네. 이렇게 좀 된장으로 하는 거는 거의 드물고 맛도 되게 달고 달고 크고 맛있어요. 오늘 참 먹어봐요.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얼마 전 오픈한 신생 맛집. 야키토리를 차분한 분위기에서 코스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이곳 맛의 핵심은 아침에 잡은 신선한 닭. 매일 가장 좋은 닭만을 엄선해 숯불에서 살짝 굽는 것이 맛있는 포인트.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을 재료로 한 꼬치구이도 별미. 감각적인 야키토리 코스 요리. 기대하세요. 야키토리 코스 요리의 시작은 닭고기 생강회. 아사비키의 신선한 야츠 쓰가테르인데 뭐 나마데 타베레루 야츠. 도리ですか? 하이. 도리. 도리です. 이건 지금 닭 아니에요? 닭 생강. 한국에서는 전혀 못 먹는데. 한국에서 보지도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못 보지는 못하는 닭 생간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잡은 싱싱한 닭 간이기 때문에 지금 먹었을 때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생강과 파를 얹어서 여기 참기름에 넣어서 먹으면 된대요. 정말 부드럽다. 부드럽고 닭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 닭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찍어 먹는 게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와사비라든지 그리고 매실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가슴살하고 와사비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와사비의 그 톡 쏘는 맛이 이 가슴살 약간 느끼한 맛을 덮어주면서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 콘. 옥수수 콘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되게 옥수수 콘. 되게 정성스러워서 먹을 것 같은데. 양념이 진짜 달고 양념이 있고 맛있어. 하나하나 하나하나 정성이 정성이 가득한 수 엄청 진짜 맛있어요. 연어 표면을 살짝 익힌 후 연어알을 올려 화려하게 완성하는 꼬치구이도
야키토리 코스 요리의 진미. 이렇게 연어알이 올려져 있는 것 자체가 왠지 초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게 꽃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 응, 특이한. 한국에 없는 특이한. 근데 되게 맛있어. 닭 간 좀 특이한데 정말 맛있고 좀 귀한 거라고 생각해.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먹으니까. 아마 되게 특이하고 해서 아마 일본에 오시면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 닭꼬치라고 하면은 되게 기본적으로 뭐 닭이라든지 고기 그리고 약간의 야채라고 생각을 야채를 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 고기뿐만이 아니라 뭐 생선도 있고 그리고 치즈도 찍어 먹고 여러 종류의 그 닭꼬치가 있어서 아마 새로운 닭꼬치의 이미지라고 할까?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오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닭꼬치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시면은 한번 맛보세요. 일본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네, 잘 봤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일본식 선술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셔서 이 꼬치구이 정도는 다 드셔보셨죠? 이제 저기서 야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면 중에 나오는 그 닭 생간 있죠? 생간. 야, 그건 조금 특이하던데요? 네, 뭐 순대 삶은 간 같은 거는 먹어보지만 생간은 잘 먹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비위가 좀 돼야 드시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영상 보니까 일본 역시 꼬치의 나라다. 이렇게 오밀조밀한 꼬치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일본의 맛도 여러분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